안녕하십니까. 장동장TV입니다. 오늘은 많은 시청자분들이 정말 많이 요청해 주셨던 장동장TV가 사용하는 식물 타임랩스를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하는 비싼 전문 타임랩스 장비들 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오래돼서 사용 안 하고 있던 스마트폰과 스마트폰을 거치할 수 있는 저렴한 삼각대, 이거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에 플레이스토어에서 타임랩스 앱을 설치하면 되는데, 제가 플레이스토어에서 타임랩스 앱을 싹 다 설치해 사용해 보니 프레임랩스라는 앱이 가장 좋아서 저는 이것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프레임랩스를 설치해 줍니다. 광고도 없는 완전 무료 앱입니다. 그리고 실행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 버튼은 촬영을 할 화질을 선택합니다. 보통 FHD 1080 프레임을 선택합니다. 다섯 번째 버튼을 선택하면 촬영이 끝난 결과물의 길이를 선택합니다. 15를 선택하면 15초 길이의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네 번째 버튼을 선택하여 영상을 찍을 간격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 화면에서 맨 아래 커스텀 버튼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시간, 분, 초, 미리초 단위로 간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간격을 5분이라고 설정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화면의 상단에 레코딩이 1일 13시간을 촬영을 한다고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네 번째 버튼에 영상을 찍을 간격을 조정하면서 촬영을 할 시간을 정하면 됩니다. 이제 흰색의 둥근 버튼을 누르면 버튼이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촬영이 시작됩니다. 화면의 오른쪽 하단의 버튼을 누르면 액정 보호를 위해 화면이 검정색으로 바뀝니다. 화면을 아무데나 살짝 누르면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촬영을 강제로 중단하려면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쉽습니다. 세로로 촬영하면 쇼츠나 틱톡으로 올릴 수 있고, 가로로 촬영하면 유튜브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삼각대는 실외에서 사용할 땐 바람 때문에 무겁고 안정적인 것을 사용하면 좋지만, 실내에서 사용할 땐 다이소에서 파는 저렴하고 가벼운 삼각대를 사용하면 됩니다. 실제로 식물곤충 타임랩스가 많이 사용되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전문가들도 대부분의 촬영을 실외 환경을 실내로 옮겨와서 실내에서 촬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식물 타임랩스를 멋지게 촬영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네 가지 꿀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명입니다. 타임랩스는 긴 시간의 영상을 짧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조명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타임랩스를 촬영할 땐 식물등이나 조명을 항상 켜둬서 빛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조명을 비추면 대상이 그늘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링 라이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60도로 빛이 나와서 그늘이 생기지 않게 하고 빛이 일정하게 나와져서 촬영 대상에 그늘이 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런 거 말씀드려도 뭐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얼굴이 항상 화사하게 이쁘게 나오는 것이 중요한 뷰티 유튜버나 브이로그 유튜버들이 낮이나 밤이나 카메라에 붙여서 이렇게 남몰래 많이 사용하는 핵심 꿀팁입니다. 얼굴만 나올 땐 이렇게 작은 것들을 사용하고, 좀 더 넓은 영역은 이렇게 큰 링 라이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식물을 촬영할 때도 집게가 수평이 되도록 스펀지 같은 것을 끼워주고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카메라의 가운데에 오도록 붙여주면 됩니다. 이 제품은 진짜 유명해서 800원짜리부터 몇만원짜리까지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촬영용 조명을 선택하는 중요 기능인 외부 전원 사용, 밝기 조절, 색온도 조절,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들어있는 제품으로 선택하면 좋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것은 이 세 가지에 모두 들어있는 만원짜리 제품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촬영에 사용하는 조명은 어떤 것을 사든지 이 세 가지 기능이 들어있는 제품으로 구매하면 초보 시절부터 전문가가 돼서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스마트용 카메라 필터들입니다.
먼저 ND 필터는 카메라에 들어오는 빛을 강제로 약하게 해서 어둡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밝기 차이가 심한 부분에서 사용해서 카메라의 밝기를 올려주면 밝은 부분도 어두운 부분도 모두 깔끔하게 나오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크로 필터입니다. 이 매크로 필터는 카메라를 아주 가깝게 촬영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매크로 렌즈를 사용하면 뿌리가 화면에 가득 나올 정도로 가깝게 촬영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CPL 필터입니다. 이 CPL 필터는 카메라에 들어오는 특정 각도의 빛을 차단하여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 투명한 유리에 뿌리가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실제로 촬영해보면 빛이 반사되어서 유리가 지저분해 촬영이 됩니다. 이때 CPL 필터를 장착하고 이 CPL 필터를 살살 돌려주면 마법처럼 유리에 반사되는 빛이 사라지는 지점이 나오게 됩니다. 수천만 조회수의 지렁이가 음식물을 분해하는 어항의 영상도 바로 이 CPL 필터들을 응용해서 촬영한 것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스마트폰 렌즈 필터들이 묶음으로 된 저렴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의 링크는 유튜브 내용보기나 댓글에 모두 올려두겠습니다. 저는 타임랩스를 제 영상에 활용하게 된 계기가 일부분들이 제가 가정에서 식물을 기르는 것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그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저도 배우기 시작했는데 타임랩스는 식물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것저것 다 사보고 해봤지만 비싼 장비 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안 쓰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장훈농장 TV의 타임랩스들도 모두 S9과 S10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장비들도 먼저 구입하지 마시고 일단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서 촬영해보고 흥미가 느껴지고 더 좋은 느낌의 타임랩스 영상을 만들어보고 싶다면 그때 하나씩 필요하면 추가해서 촬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영상의 시대라고 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 하는 것도 좋지만 남들이 안 봐줘도 앨범에 사진 하나씩 저장하듯 나의 일상이나 취미생활도 이렇게 영상으로 담아 유튜브나 쇼츠, 틱톡 저장해두고 나중에 보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장훈농장 TV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진짜 도움이 되는 식물 기르기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